전부 갈아버려! 어휴. 오늘의 꿀맛이 신 애니메이터님의 체인소맨 명장면 꿀잼 열차로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그렇지. 포치타가 지금 덴지와 합체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좀비 악마와 차오는 그 신이군요. 방해할 거면 전부 투가! 빵! 자,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오, 마크로 완전히 부활해버린 핵간지 체인소맨의 모습입니다. 와우! 출발! 좀비 악마 그대로 바로 썰어버리는 단계로 갔죠. 좀비 악마가 밑에서 뭐 마구마구 좀비들을 소환해내지만 체인소맨 앞에서는 그지요 고기 덩어리뿐입니다. 딱! 아 뭐야? 아프잖아 자식을! 어우, 착, 찹, 찹. 뭐, 불나방처럼 날라오는데, 그냥 먹잇감일 뿐입니다. 쓱싸, 썰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좀비였던 것을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좀비 악마까지 타고 내려갔어. 야, 저기 너무 화려하다 진짜. 자, 그 다음은 파워가 지금 박쥐의 악마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거를 보고 이제 참지 못하는 체인소맨의 모습이에요. 오 마이 갓! 자, 넌 죽었다, 야, 박쥐 악마. 저 똘망똘망한 눈 어쩔 거야. 뀨! 나 때릴 거얌! 어림도 없지. 넌 썰릴 준비해라. 한 번 더. 거의 뭐 히어로, 다크 히어로의 등장입니다. 어디 봐, 이 자식아! 야, 근데 이쯤 되면은 누가 악당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박쥐의 악마가 당하는 상황이 왜 이렇게 불쌍하죠? 당하는 애가? 아야, 아파! 제발, 살려봐 주세요! 쓱! 박쥐 악마 아주 가볍게 깨깨깨깨깨깨. 자, 그 다음은 영혼의 악마의 그 건물에 갇혀버린 공안의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체인소맨 직접 영혼의 악마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쑥 체인소맨 돼서 말이죠. 어이, 영혼의 악마, 네가 목숨이 뭐 무한인 줄 알아? 그래, 목숨은 무한이다만 아픔, 고통 또한 무한이야. 그냥 다 싹 다 지져버려. 어떡해요. 이거 체인소맨의 악당이 맞아. 야, 실컷 썰어봐라. 여기 본체는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영혼 악마지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체인소맨 그냥 무한 동력이에요.
악마의 피를 빨고 그거를 충전해서 또 공격을 하고 피가 달면 또 피를 빨아서 공격하고. 아 그만 아파! 어떻게 힘 빠진다. 그렇지, 아까 말한 무한 동력이 힘을 발할 때야. 아무리 맛이 없어도 그래. 어쨌든 너도 악마의 피잖아. 내 힘이 된다고! 무한동력 완성! 쓰러졌다. 드디어? 응 아니야! 피 맛있게 먹고 부활! 그 덴지도 무한동력을 깨달아버렸습니다. 어허 무서워. 아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 이게 제 심장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죽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확실합니다. 제이소맨의 악당이 맞아. 아 이렇게 악당이 불쌍해진 건 처음이네요. 그 다음은 제임스맨 vs 사무라이 소드. 최고 명장면 중 하나죠. 첫 번째 제대로 맞짱뜨는 신이군요. 나쁜 녀석은 마음껏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 자자자자자 그거 온다. 배틀 들어가자. 죽어라. 야 마크로도 이런 화려한 액션씬이 구현이 되는군요. 오, 역시 사무라이 소드도 강력합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자 검기 날려주고 여기서 끝. 좀 더 싸워주세요 선생님.